Times. 네, 랩스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RSS예요. 랩스타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지금 저희가 두 개를 해봤잖아요. 랩스타 네. 프로페셔널, RSP를 해봤는데 3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뭐 비싸다면 비싼 가격이긴 한데 또 거기에 걸맞는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기름기. 우리가 뭐 깁슨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느끼는 그런 정말 미국 스타일의 막 줄줄줄 흘러넘치는 네. 미친 기름기가 아니고 그 기름기마저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일본식의 아주 깨끗한 그런 기름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운드였고요. 그리고 의외로 P90이 생각보다 고출력 고성능으로 네. 나름 하이게인까지 잘 커버가 되고 그리고 험버커는 뭐 험버커 나름대로 또 잘 아주 든든한 네, 중음과 그런 진한 사운드 네.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뭐 피구공을 들었을 때 야 피구공 치고 되게 거의 뭐 험버커에 가까운 든든한 소리가 난다라고 아. 했지만 실제로 험버커를 쳐보니 험버커 역시 험버커였다. 예. 네. 두 개가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었죠. 예. 취향상 뭐 피구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성능 고성능의 사운드가 안 나올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 개인량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그게 299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밑에 가격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내려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드 케이스 없이 소프트 케이스가 케이스? 제공이 됩니다. 129만 원이에요. 네. RSS 20이고 다음 시간에 RSS 02T 아. 역시나 위에 프로페셔널 라인과 똑같이 피구공 네, 피구공 픽업의 반근에 네. 반근의 브릿지로 바뀝니다. 자, 이게 지금 외관으로 봤을 때 프로페셔널하고 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하고 거의 외관상 차이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의 디테일한 어떤 약간의 그 사운드의 좋은 어떤 뭐 메이드 인 재팬의 그런 메리트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두 배 이상으로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번 시간에 인도네시아 리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이게 괜찮으면은 이걸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일본자라고 써 있지 않고요. 여기 랩스타라는 도장 네, 찍혀 있는. 그렇습니다. 랩스타. 요거를 이제 네. 그 약간 가타가나를 가타가나를 우리 도장할 때 이렇게 도장체로 바꾸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해놨습니다. 레브스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 얘는 플래시 그린이고요. 플래시 그린 이외에도 스위프트 블루 그리고 선셋 버스트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네. 있는 컬러들이죠. 그 다음에 핫 멜로 메를로 그 포도 와인 분명했잖아요. 네, 핫 멜로시라는 색상이 있고요. 블랙이 있고 그리고 빈티지 화이트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다 있나요? 네, 스트라이프는 선셋 버스트를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게 이뻐요, 참. 그렇습니다. 네. 모터사이클을 이제 완전히 연상시키게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첫 시간에 이제 한줄평도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그 얘기였죠. 그 약간 의미 불명의 문장이 약간 이제야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29만 원의 가격 확정해졌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7.5cm, 무게는 3.79kg, 두께는 41+2mm, 12프리티 뚜레는 80mm입니다. 탑은 메이플이고요. 바디는 체인버드 마호가니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피스 마호가니넥에 카본 레인포스먼트 들어가 있고요.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면에서 피니쉬가 넥과 바디가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일본제 말고 네. 니혼세 말고 이제 레부스타 이렇게 가타카나로 도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트는 PPS 재질의 41.91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4개는 VH5N 브릿지에는 VH5B 험버커 알리코 5 마그넷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푸시풀 포커스 스위치로 구동이 되고요. 5의 픽업 셀렉터예요. 포커스 스위치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들 중저역대가 풍성해지고 고음역대가 조금 어두워지면서 그 오버와운드된 픽업 코일을 더 감은 것 같은 사운드를 내주고요. 그리고 험버커 두 개인데 어떻게 5단이 나오냐, 이게 그 픽업의 신호를 지연시킴으로써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하프톤. 하프톤을 흉내내는 2단 4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그 육중한 건 똑같네요. 좀.
포커스를 빼면 진하죠. 참 하프톤 매력적입니다. 좋다. 마샬이고요. 예. 굿. 보고 싶다는 총아. 자, 듀얼리스트고요. 좋다. 아, 좋아요. 깔끔해요. 아, 레드락이고요. 이게 그 약간의 투박함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말 소리가 좋네요. 진짜 네. 깨끗해요. 아니 130인데 근데... 지난 시간 300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우 이거 섬찍한 마찰기엔 깨끗하고 조금 뭉툭하네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300만 원짜리에 비교해서는 당연히 약간 투박하고 뭉툭한 느낌이 조금 있긴 네. 있는데 근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절반 이하란 말이에요. 야 이게
여기서 그 약간의 어떤 날카로움을 그 해상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170을 더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앰플을 한 눈금 올릴 것이냐 그렇죠 접근 방식은 예, 뭐 다양하니까요 네. 네. 아 좋아요 반주 한번 아 해프터 한번 들어보죠 어우 되게 좋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반주 문자서 들어볼게요. 예. 가성비가 좋은데 이건 약간 살짝 뭐랄까 300만 원 당연히 좋긴 좋았는데 좋죠, 예. 또 막상 이 가격이 이 사운드를 만나니까 현타가 살짝 오는 네, 살짝 오는데 느낌이 있네요. 그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아, 차이는 약간 납니다. 뭉툭하고 네, 투박해요. 네, 네, 그런 느낌이 투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그 차이가 안 거슬리시는 분들은 굳이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을 괜찮을 네, 약간 감수하고 이거 100만 원 초반대 이거 챔피언일 것 같은데요. 네, 가격을 네. 확 줄이는 게 네. 진짜 좋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100만 원 초반대에 그 잘 없어요, 영역이 좀 애매한 네. 영역이라 네. 좋은 기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요 레브스타 RSS가 스탠다드 그, 네. 자리를 잘 채워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로 가성비를 타자.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풍미는 진짜 좋은데 또 너무 많이 퍼먹을 건 또 아니고 너무 많이 나. 야, 약간 좀 야생의 느낌도 살짝 나는 네. 들기름. 네, 들기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고 하니까. 네, 들기름으로 드릴게요. 네. 들기름. 깻잎 색깔. 그 약간 그렇죠. 깻잎 색깔이 네. 나요. 네, 들기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는 76.5점입니다. 자, 76.5, 거 한 3점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사운드에서 쭉 떨어진 만큼 사운드에서는 거의 한 6점 한 이 정도 떨어졌거든요. 5점, 6점 정도 떨어졌는데 그만큼 가성비에서 올라갔어요. 벌충을 했죠. 가성비에서 거의 3점 막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나머지 뭐 U, D에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고요. 요 점수대가 제일 좋은 기타예요. 이렇게 삼각, 요거 사각형도 예쁘고요. 그렇습니다. 네, 딱 좋은 기타. 그 76.5 네. 지금 뭐 항목별로 정말 빠지는 데가 없는 아주 단단한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RSS 20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RSS 02T 모델 02T. 또 T90으로 네, 네. 바꿔서 갖고 와서 또 한번 비교도 해보고. 네. 네. 사운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